편백 향품고 수증기로 부드럽게 쪄낸 이것이 랍스터 편백찜 되시겠다. 커다란 랍스터를 덮기 위해 더 커졌다는 편백나무 찜기의 뚜껑을 열면 바로 보이는 랍스터. 미용을 그 느껴집니다. 크기가 어찌나 큰지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인데요. 그 길이만 무려 55cm 되겠습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 집게 발의 위력도 대단한데요. 살이 한가득입니다. 야, 배부르겠는데요? 두툼한 집게살에 눈을 떼지 못하는 손님들. 살이 꽉 찬 집게살은 입에 넣자마자 감탄이 절로 쏟아지는데. 집게살은 요렇게 한 입에 베어물어야 제맛이죠. 엄지척은 기본이고요. 집게가 큰 거예요? 어디 집게살만 맛있겠습니까? 꼬리에서 몸통까지 이어진 살들도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는데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초장에 푹 찍어 먹는 맛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그렇게 랍스터를 실컷 즐긴 다음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 조개찜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잘 익은 조개도 입속으로 그대로 직행. 쫄깃한 조개는 또 얼마나 맛있게요. 편백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증기와 함께 랍스터 비주얼이 딱 나타났을 때 굉장히 크고 우람하고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가지고 차돌백이나 이런 거는 편백나무 찜은 봤는데 랍스터가 이렇게 편백나무 찜이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했고 신선했어요. 맞아요. 크기도 만점, 맛도 만점. 랍스터 편백찜이라는 전란 메뉴를 만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사장님, 손님분들이 편백나무 랍스터가 맛도 좋고 모양도 너무 예쁘다고 칭찬 엄청 많이 하시네요. 그래요? 맛있다는 말은 평생 들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을 웃게 만드는 칭찬의 힘이군요. 이 랍스터를 편백에다가 이렇게 찌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그냥 쟁반에 나갔었는데 이게 너무 금방 식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처음에는 플레이트를 뜨겁게 데펴서도 나가보고 자갈을 뜨거운 물에 끓여서 랍스터를 얹어서도 나가보고 했었는데 별로 효과는 없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 편백찜을 보고 아 저기다 하면 너무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넣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딱 열었을 때 비주얼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랍스터는 캐나다에서 바다 건너온 활 랍스터만 사용한다는 사장님. 하나같이 크기도 남다른데요. 큼직한 랍스터의 매력은 편백나무 찜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법. 돈을 위해 선택한 편백나무 찜기 덕에 랍스터 편백찜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랍스터가 편백나무 찜기를 만나 새롭게 변신한 결과는 대성공! 한숨에 대세 음식으로 자리 잡았답니다. 야. 윤기 차르르! 한눈에 봐도 부드러운 육질을 자랑하는 랍스터를 보고 있자니 대간장이 타는데요. 푸짐한 랍스터 쌀 한 입이면 뜨거움도 문제없다. 입안 가득이군요. 감칠맛을 더해줄 소스와 함께라면 한층 풍미가 높아지니 누구든 먹어보면 그 맛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요. 소스에 찍어 먹는 재미까지 더해 느껴지는 감동은 무한대. 그런데 모두가 맛있게 먹는 랍스터 편백찜을 보던 근대호 PD 갑자기 궁금증이 발동합니다. 근데요. 네, 첫 번째 근대호 질문 나갑니다. 이 편백나무 찜기에 큰 랍스터가 있으니까 보기에는 좋은데 네? 먹기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가 맛있게 손질해 드리니까요. 손님분들은 맛있게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하, 이곳에선 랍스터를 손질해 주기 때문에 그저 편하게 먹기만 하면 된다는군요. 전문가의 손길로 순식간에 랍스터를 손질하는 사장님. 몇 번의 가위질 끝에 먹기 좋은 상태로 분리된 랍스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오. 사장님 손놀림이 정말 대단하죠. 네. 랍스터 손질의 달인이시네요. 랍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이 랍스터를 어떻게 손질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뾰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기에 찔려가지고
뭐 출혈이 멎지 않아서 좀 고생한 적도 많이 있었죠. 하다 보니까 노화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뭐 랍스터 손질하는 방법이 있나요? 랍스터 손질은 이 가위만 있으면 됩니다. 랍스터 손질 비법은 요 가위. 지금부터 랍스터를 손쉽게 손질하는 방법 공개합니다. 먼저 몸통에 달린 양쪽 집게발을 뜯어서 분리하고요. 다음은 머리와 몸통을 분리합니다. 머리를 뗀 몸통은 양쪽 끝부분을 일자로 잘라 껍데기를 벗겨 몸통에서 이어진 뿌리살을 꺼내는데요. 다음은 집게발 차례. 집게발은 가운데 가위집을 넣고 잘라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집 나오는 거 봐요. 이후 집게발 엄지를 분리해 살을 꺼내면 손질 끝. 통통한 살을 맛볼 수 있는데요. 랍스터 손질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크다니요. 깨끗하게 손질해 주셨네요. 주인공이죠. 그렇죠. 나야나 랍스터. 우와. 아우 부럽네요. 저기 앉아있고 싶네요. 랍스터에서 막 비린내랑 잡내 이런 거 하나도 안 나고 편백향이 진짜 강해서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되게 탱글탱글했습니다. 촉촉해요. 촉촉. 아 너무 안 익거나 너무 푹 익은 게 아니고 적당하게 익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촉촉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도 뭔가 의문이 풀리지 않는 한 사람. 우리의 근데요 PD. 근데요. 이번 질문이 좀 예리할 것 같아요. 근데요 PD? 크고 두꺼운 랍스터를 편백나무 찜기에다가 찌게 되면 일반 찜기에서 찌는 것보다 더 안 익을 것 같은데요? 오 맞아요. 화력이 약하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우리 근데요 PD 당황합니다. 다 사용하는 이유가 있죠. 편백나무 찜통에 찜을 하게 되면 랍스터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는 다짜고짜 뭔가를 보여주는데 이건 일반 찜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하나요? 아무래도 편백나무 찜은 그 스테인리스 찜통보다는 화력도 좀 약하고 나무의 두께가 좀 있다 보니까 찌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칫하면 질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 불에 먼저 쪄주고 그다음에 편백나무 찜으로 옮겨서 다시 한번 쪄주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열을 약하게 받는 편백나무 찜기에서는 랍스터가 제대로 익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찜기에서 먼저 찐다는 건데요. 잡내를 잡아줄 향신료에 맥주까지 넣은 후 찜통 위로 랍스터를 올려 12분을 쪄줍니다. 이렇게 쪄낸 랍스터는 끝이 아니죠. 편백나무 찜기로 옮겨 또 한 번 쪄야 하는데요. 이때 백상압을 함께 넣고 약한 불로 6분간 쪄냅니다. 편백나무 찜기 속에서 수증기로 뜸 들이듯 익혀내면 완성되는 랍스터 찜. 아, 그래서 촉촉하군요. 편백나무 찜기만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었던 랍스터 편백찜. 그런데 정말 맛의 차이가 있는 걸까요? 찜통에다가 찌는 거랑 네? 편백나무에다 또 찌는 게 뭐가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죠. 아, 달라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실험해봐도 돼요? 아니, 그럼요. 자, 그래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한쪽은 일반 찜기에서 18분 동안 랍스터를 찌고 다른 한쪽은 사장님의 방식대로 일반 찜기에서 12분, 편백나무 찜기에서 다시 6분을 찐 다음 정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봤는데요. 먼저 일반 찜기에서만 찐 랍스터는 살이 퍽퍽한 반면 오, 그러네요. 진짜 빡빡해요. 편백나무 찜기를 사용한 랍스터는 윤기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 촉촉해 보여요. 이렇게 두 가지를 한 번에 놓고 보니 그 차이가 더 확실하죠? 네,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일반 찜통기에서 랍스터를 한번 찌고 그다음에 편백통에 가서 다시 한번 저온해서 찌게 되면은 특히 이제 편백통 속에서는 열이 좀 이렇게 잘 보존이 되기 때문에 잔열들이 랍스터 고기 속으로 수증기들이 스며들어가지고 촉촉하게 해주니까
안에 있는 랍스터 고기가 상당히 부드러워져서 손님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는 특징이 있죠.